예를 들어, 어, 뭐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다. 부모님이 버리고 떠났다거나 이런 자녀들 중에는 이런 사람 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집을 나가고 우리를 버리고 이제 떠났다. 이게 이제 되게 충격인 어떤 자식그 자녀는 사회생활할 때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사랑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것 없이 모두에게 다 잘하고, 그럼 자기 스스로는 집에 가서 막 녹초가 돼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그또그 사람이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약간 내칠 것 같은 뉘앙스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막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옆에서, 야, 그별로기 아닌데,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죽을 것 같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그냥 분별 의식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말은 할수 없지만 제팔 아리아식 속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업식이 강력한 무언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제팔 아리아식 저 깊은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장식이라래, 재팔식을 함장되어 있어서 저장창고에 저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저장되어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성격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죠. 버림받을까봐, 친구들에게 버림받을까봐 계속 끊임없이 친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지 마. 저 사람, 쟤 너, 너한테 막. 나쁜 짓 그렇게 했는데 왜왜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러지 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럼 그 사람은 그 업식이 업장이 평생토록 그 업장에 휘둘리면서 노예가 돼서 살아요. 끌려다니면서. 그러면 육식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요. 육식의 영향을 미치는 칠식이 있고 그또 영향을 미칠 팔식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육식 분별의식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다 결정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누가 봐도 A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육식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심지어 그 안에 없이기 어떤 업식이 왜 있는 건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업식이 밑에 잔뜩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했냐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결정지어요. 자기의 성격적 경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 사람 성격은 이래. 저 사람 성격은 이래라고 규정 짓잖아요. 그게 그 팔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업장이 잔뜩 모여있는 그리고 그팔 식을 보면 이제 경향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사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사람은 삶의 원동력이 버림받지 않기 위한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사람 삶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되어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향, 경향성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팔 식, 와리아 식을 보고 제칠 식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게 나네. 난 이런 사람이네. 팔식을 보고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제 칠식은 제 팔식의 견분을 보고 나라고 집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팔식을, 팔식이라는 업의 경향성이 내 안에 깊은 곳에 딱 있어서 그 업장이 나한테 있잖아요. 업의 경향성, 성격적 경향성 이런 게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그거는 생각은 오늘 이 생각하고 내일 저 생각하고 막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쭉 이어지는 경향성, 성격적 경향성이나 업의 경향성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니까 내가 비슷한 성격이 계속 이어지는 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상과 에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마음의 심왕, 마음의 왕이 식이거든요. 식. 근데 이 식은 이렇게 오식만 있거나 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칠식이 있고 그 밑에 팔식이 있어서. 이 70과 80이라는 이것이 나라는 자아 집착하고 식을 만들어서 나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70, 8식을 보면 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성격의 나, 난 원래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경향성이 비슷했으니까 그 비슷한 성격의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 의식은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지 신구의 삼업에서 나온 거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업장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칠식 8식8식에 80, 있는 쌓여 있는 업장은 소멸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분이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더 없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난다면 어떻겠어요? 더 이상 이제 누군가에게 막 사랑을 갈구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아, 이 사람은 날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다면 새로운 경험이 나타난 거죠? 새로운 경험이 나타나서 과거의 업을 이제 덮을 수 있죠. 그러면, 아, 이 사람 난 버릴 수 없, 버리지 않겠구나. 아,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그 업에서 해탈하는 거죠. 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훈 이렇게 불러 신훈. 새로운 훈습되는 업이라는 건 훈습된단 말이에요. 경영, 경향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훈습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받는 업이 훈습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받는 사랑받는 업이 혼습되면 그게 이제 신훈이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남들에게 사랑받아야 돼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이제는 아, 나는 사랑받아도 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난더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신훈이 만들어져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성격이 나애가 아니에요. 성격은 바뀔 수 있어요. 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8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라고 칠식이 나라고 착각하는 그 나의 어떤 업식이 저장된 창고 그것은 100%가 다 풀려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8식은 8식에 새로운 업이 저장되고 또 옛날에 있던 낡은 업들이 다 풀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업하고 우리가 살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져간 업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악업과 선업을 악업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까지 악업을 다섯 개를 가져왔고 선업을 플러스 1에서 플러스 5까지 선업을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 금생에 악업을 다섯 개를 다 쓰고 선업도 다섯 개를 다 써서 또 썼는데 또 다른 신훈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까지의 새로운 악업을 지고 또 살면서 새로운 선업을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0까지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처음 태어났을 때이 존재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있던 존재잖아요, 업이. 근데 지금 새로운 이 사람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는 없어요. 내업의 저장창고 속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까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0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이 사람이라는 어떤 업에, 업에 대한 과부를 받는 그건 있는데 업을 지은 사람과 업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자아는 없, 고정된 자아는 없단 말이에요. 고정된 자아는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있습니까? 나라고 할게 없죠. 우리가 나라고 착각한 이유는 뭐예요? 70이라는 자아집착식이, 80이라는 업장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비슷한 업이 자꾸 업장은 착한 업이 쌓이면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착한 업을 지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극적인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착한 업을 계속 짓는 사람은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진 내가 없어요. 아까 이 업과 똑같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갓난 애기 때몸 지금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갓난 애기 때 세포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갓난 애기 때그 몸이 나예요? 지금 이 몸이 나예요? 이0대때 몸이 나예요? 없잖아요. 이렇게 짓는 자는 없어요. 받는 자도 없고, 그 자라는 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연결성은 있죠. 갓난아기 때 나를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10대도 20대도 30대도 지금도 홍길동이라고 이름 부르잖아요 갓난아기 때도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아들, 딸 이랬는데 지금도 나보고 그 어르신이 나보고 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업의 연결성은 있단 말이에요 업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짓는 자, 받는 자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어요 아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칠식과 팔식에 대한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분별의식으로서, 분별의식이 내 안에 견고하게, 7식으로 자리잡고, 또 8식으로 자리잡아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분별망상에 사로잡히게 하고, 육식을 쏘아 올리고, 또 나라는 자아집착심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괴로움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을 전부 다 지혜로 돌이킨다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전식득지거든요. 식 전체를 돌이켜서 지혜로 바꾼다. 그래서 제7식은 자아집착식이잖아요. 제7식은 무슨 일을 한다 했어요? 나, 나에게 도움되는 일,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냐 적게 되냐, 저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냐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 나를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움되고 안 되고 나한테 이득되고 안 되고 이거에 따라 등수를 매겨요 칠식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일은 좋은 일저 일은 나쁜 일 저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그 기준이 어디에 따라 칠식에 따라 나한테 좋으냐 나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진짜 좋은 일이냐는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척하죠 내가 대의명분 있게 행동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칠식이 움직인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쁜 놈일까? 아 우리 모두가 나쁜 놈인데. 그 원래 그런 거죠. 이렇게 칠식은 칠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등수 매겨요. 차별해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도움되는 일들 도움 안 되는 일들. 이렇게 전부 다 낱낱이 차별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겨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착착착착 뽑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 이 사람이 3등.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취하거나 버리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칠식이란 말이에요. 이 칠식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차별하거든요. 그런데 칠식이 지혜로 바뀌면 어떤 지혜로 바뀌느냐? 평등성지로 바뀌어요. 평등성지. 일체 모든 것이 모든 성품이 전부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 어때요? 나라는 자아 집착심이 아, 이게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 몸과 마음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어때요?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뭐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세상이 완전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세상도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보이는 모양의 세계는 사라지고, 모양의 나, 이게 내가 아닌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직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삶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살게 하는 이 살아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무화를 깨닫게 됐을 때, 자성 참나를 확인한단 말이죠. 근데 참나라는 건 뭐가 없어요. 쥘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참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탕 배경처럼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참된 생명이고 진짜 주인이란 말이에요. 일체 모든 존재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분별하는 중생은 뭐가 움직여요? 우리 분별하는 중생이 분별하는 중생일 수 있도록 나를 조종하는 건. 식이에요. 식 5식 6식 7식 8식이에요. 이 식이 나를 자아로 만들어 내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지혜를 깨닫고 나면 어때요? 식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게 없단 말이에요. 그쵸이 마음, 이게 이게 진짜 나구나. 이 마음은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산화되지 현진광, 산화되지 전체가 전부 다이 빛, 이, 이 비추고는 이 마음,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 네 마음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광명 하나가 온 우주법계 전체를 비추고 있고 이걸 전체를 운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식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있고 남들이 있고 남들 중에 나에게 도움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깨치고 보니까 어떻겠어요? 지혜를 알고 보니까 그런 내가 따로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인 거예요. 모두가 일체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나인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만나 자기의 일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 하나 위에서 자기 분별 의식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계를 뭐가 만들었어요? 시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저저 저, 만법유식이라고 불러요. 자기 분별 의식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시기 만들었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투영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말 했잖아요. 제가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석한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의 본성은 못 만나죠. 내가 창조한 남편만을 데리고 사는 거죠. 어, 진짜 남편은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나도 못 만나고. 진짜 나가, 나도 못 만나고, 진짜 남편도 못 만나고, 진짜 자식도 못 만난다니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배우자가 죽었다 이러면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분별의식이 만든 배우자라는 의식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의 본질이 죽은 건 아니에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건 불생불멸이라서 남편, 자식, 아내, 부모님 죽을 수 없어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본질은 내가 분별로 만들어놨던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죽는 게 아니에요. 만법 유식으로 전부 다내 분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 분별 의식이 만든 하나의 쇼 같은 거예요. 가짜 쇼죠. 연극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에 나쁜 놈이 나타났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그내 분별 의식을 만난 거예요. 내 분별 의식 가운데는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고 업장은 선업의 종자가 담기고 또 악업의 종자가 담기잖아요. 팔식 안에는 선업의 종자, 악업의 종자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의 종자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그 안에 있는 식 안에 있던 나쁜 놈을 만났다?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에서 나쁜 업의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위 집에서 자꾸 꿍꿍거리는 나쁜 놈을 만났다. 아니면 뭐 주차할 때마다 자꾸 내내 주차 자리를 자꾸 빼앗는 나쁜 놈을 만났다. 자꾸 나를 끌끌고 되는 나쁜 놈을 만났다. 그게 나를 만난 거예요. 나의 어떤 업의 부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욱하고 막 내지르는 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업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욱하는 업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말부, 말투부터가 달라지죠. 이게, 이게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공부가 되면요. 이게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러듯이 막 에어 팔 정도에서 발음 말 이러잖아요. 말이 어, 업이 업식이 그대로 말투에 담겨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업으로 메여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업이 잔뜩 담겨 있는 말을 그 사람한테 내뱉어요. 이뭐 혼자 사는 집이에요? 맨날 떠가지고 우리가 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화를 버럭 낸다든지 뭔가 막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혼자 당전 지어가지고 위에다가 막 스피커를 갖다가 해서 맨날. 더 세게 해서 막더 갈구게 한다든지 보면은 아주 막 말이나 뉘앙스 뭐 표정에 다드러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더라도 막 쌩하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업이 그런 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위 집에서 꽝꽝 거릴 때뭐별 얘기 안 하든지 그러다가 그냥 지하철 뭐 한번 만났다 그러면 아이고 위 집이시군요 아이고 이게 맨날 아주 발랄하게 뛰어다니는그위 집이시네요 아이고 애들이 참. 아주 행복하게 뛰어 다니고 있네요. <laughs> 이렇게 웃으면서 예를 들어 좋게 좋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좋게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도 때요 나쁜 놈이었어도 그렇게 얘기한데 어떡 하겠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가 애들이 너무 어, 이게 주의를 주는데도 이래요. 조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서로 서로 이러다 보면 또이 집에서 또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아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만나느냐가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을 결정짓잖아요. 보통은. 그 그러니까 업에 쩔어 있는 사람은 세, 모두 까기 내지는 뭐 뭐래나 뭐,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싸움 딱처럼 모든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기 안에 있는 7 8식에 있는 업 자체가 그냥 싸워 싸우는 업, 업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업이 그냥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 전체가 나구나. 이렇게닫기 때문에 저절로 평등성지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애고, 아상, 이제 힘을 잃어버려요. 이, 이 제7식, 자, 아 집착식, 이게 사라져요. 그것이 평등성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존재를 전부 다 평등하게 바라보죠. 분별하는 가운데 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스님, 그러면 저는 깨닫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내가 부처가 되거나 이돈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내가 번돈 가족한테도 나는 상속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깨닫고 나면은 이거 국가에 헌납할 거 아니에요? 절에다가다 갖다, 갖다 줄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부처가 돼도 이것도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거다 하고. 분별할 거다 하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챙기고, 그,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그, 특히나, 뭐랄까, 이렇게, 자식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뭐 내가 사랑하던 어떤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금생에.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런다 할, 완전히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난 깨달았으니까 자식도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은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분별, 분별함이 없는 가운데 분별 다 하는 거지. 아예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법으로써 인연을 다 짓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뭐, 그,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8식내 안에 함장되어 있는 업, 업의 저장창고인 제8식그8식이 팔식. 바로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핵이잖아요. 업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삶의 모든 경험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 팔식인 거예요. 팔식에서 내 삶의 모든 판단 분별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업이라는 게 어디 있어? 업이, 업장이 이 팔식이 업장이 저장된 저장 창고가 팔식이란 말이에요. 아래야 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거든요. 나의 모든 삶의 경험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 팔식, 이것이 이제 윤회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업이 저장됐으니까, 이 저장된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 생또 태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팔식이 윤회해서 다음 생을 간다 하더라도, 그게 정해진 거예요. 이 팔식이라는 건 영원히 불변하는 어떤 자아라는 의식이 끊임없이 전생에서 현생으로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죠. 임시로 그때그때 만들어졌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 식을 모든 것을 조종하는 중앙 통제 장치 같은 어떤 이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업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딱조종하고 통제하는 고유한 나라는 성품이 딱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업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온갖 업을 짓고 어, 없애고 짓고 없애고 하다가 이 업식이 다음 생으로 딱 윤회했어요를 예 들어 다음 생 윤회했어요. 그럼 그 다음 생으로 윤회한 이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전전전생에 있던 이 사람의 업에서 100%가 다 사라지고 100%가 새로운 업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과 같다라고 할수 없죠. 업이 완전 달라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르다라고도 할수 없죠. 갓난아기때 몸하고 지금 몸이 다르지만, 다르다라고도 할수 없잖아요. 같다고도 할수 없지만, 그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그럼 보세요. 윤회를 한다 쳤을 때, 이 업식이 다음 생으로 갔어요. 근데 이 업식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서 다음 생으로 가서 새로운 업식으로 변화했어요. 전생에는 아프리카의 남자 원주민 추장이었는데, 그 다음, 그 다음 생에 미국의 남자, 성격도 좋은 성격이 좀안 좋았는데 성격이 좋은 뭐 어떤 남자로 태어났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얘가 일로 유내한 걸까요? 얘랑 얘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다고도 할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수없죠 얘가 얘로 유내했다고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자 그렇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죠. 왜 얘는 얘가 아니니까 얘라는 고정된 자아가 얘라는 고정된 자아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불천 옮겨가지 않아요. 그러면 윤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도 할수 없죠. <laughs> 있다고 할래니 이거 이거 같은 게 아니니까 있다고 윤회가 있다고 할수 없잖아요. 윤회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윤회가 없다고도 할수 없죠. 윤회가 없다고 할래니 이 업이 어쨌든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상속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것은 윤회는 있다고도 할 수가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대 때내 몸을 지금의 내 몸과 같다고도 할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다구나 저렇다라고 말로 할수 없는 게 중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팔식 내저장창고 있는 식 이거 가지고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또 분별이 생겨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어떤 지혜로 바뀌느냐? 대원경지로 바뀌어요. 대원경지는 뭐냐 하면, 우리 팔식은 이 팔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 있잖아요. 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난 잘난 사람이야, 난 못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 그것이 내 인생을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자의 아 인생을 살잖아요. 이 팔식에 기반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그 모양. 내가 잘난 모양, 못난 모양, 내가 능력 있는 모양, 능력 없는 모양. 업이 계속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성공하는 모양, 실패하는 모양, 내가 남자인 모양, 여자인 모양. 이런 온갖 모양을 팔식의 저장창고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현실을, 오온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 모양 따라가면서, 이 팔식은 모양 따라가면서 좋은지 나쁜지 끊임없이 분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양의 세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그 모양, 모양으로 저장되어 있는 업이 저장되어 있는 이 업의 모양. 이걸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팔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건 그냥 인연 따라 임시로 모인 거라서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모양이 내가 아닌 거예요.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본바탕에 거울처럼 비추는 이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달라져서 아프리카 남자 추장으로 태어난 업, 한국의 여자로 태어난 업, 미국의 또 남자로 태어난 업, 뭐뭐 뭐, 옛날에 또 무슨 뭐 강아지로 태어난 업 이렇게 업이 다르다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업은 모양의 세계죠 모양. 업식이 업에 따라 인연 따라 이렇게 비춰진 모양이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이 달라져도 거울은 안 달라지죠. 이걸 비추는 거울은 안 달라져요. 거울에 드러난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즉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인 사람, 저런 업인 사람, 착한 업인 사람이었다가 나쁜 업인 사람이었다가 업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외모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몸을 함부로 막 쓰게 되면 몸이 아픈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면 운동 건강한 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끊임없이 달라져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착한 사람도 됐다가 나쁜 사람도 됐다가 능력 있는 사람도 됐다가 능력 없는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업에 따라서 사람은 계속 달라지죠. 근데 내가 능, 능력 없고 부족한 어릴 때 아주 모자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줄 아는 이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이 마음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업의 모양이 20대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10대 땐난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대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딘가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내가 했던 사업이 막 성공을 하고 하면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업이 바뀌어서 세상에 드러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뀐 건 뭐냐 하면, 이 무능력하다라고 아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무능력하다고 알다가, 20대 때, 나 20대 때는 잘 나갔어 하고 알고 있죠. 비추고 있죠. 그죠? 이 능력있고 매력있던 나를 비추고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그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가 또 30대 돼가지고 너무 잘 나가던 나머지 오만해가지고 갑자기 확 망하고 남들한테 욕먹고 했어요. 이 모양은 업이 바뀌니까 모양은 또 무너지는 사람으로 등장했지만, 내가 갑자기 무너졌는 줄 알고, 무너져서 서, 서, 서글프고, 서럽고, 고통받고, 괴로운 나를 나라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거울 같은 이 마음은 전혀 훼손 없이, 오염 없이, 똑같이 20대 잘 나갈 때나 30대 못 나갈 때나 똑같이 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나는, 이 시간이 갈수록 나는 달라지죠? 업에 따라 달라지죠? 나이가 먹죠? 아팠다가 안 아프고, 안 아팠다가 아파지고, 그렇게 변화하죠? 그죠? 업으로서의 나는 끊임없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이걸 비추고 있는 나는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나는 이팔청춘 같아.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난 진짜 젊은데? 이런 자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늙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있잖아요. 그나, 그나는 늙지 않잖아요. 병들지 않잖아요. 그나는 내가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플 때도 아픈 나가 있다는 걸 알고 비추고, 안 아플 때안 아픈 나를 비추고 있는 그나는 아프지도 않고, 이게 아프면 아프면 비출 수가 없어요. 안 아프면 비출 수가 없어요. 얘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아픈 걸 비추고, 안 아플 때안 아픈 걸 비출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진짜 나는 바로 이 나예요. 이 나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나를 써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서 이 법당까지 오셨고, 얘가 다 하고 있어요. 얘가 여러분 밥 먹은 거 알아서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눈은, 눈이 보고 귀가 든다고 하지만, 눈이 저를 보고 있, 있지만, 여러분,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제 얘기 100% 집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딴데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도 갔다 오고, 뭐, 자식한테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잠깐. 그때 갔다 왔을 때도 눈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뭐가 보이던가요? 우리 집 주방이 보이거나, 자식이 지금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보이거나 그 이미지로 그걸 보고 있었죠. 눈은 저를 보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딴거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보는 그놈 누구냔 말이에요. 그 놈이 보는 거지 눈이 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듣는 거지 귀가 듣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 놈, 어떻게 생겼어요? 크기가 있습니까?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이 마음에는 이 자기에게는 늙는 게 있나요? 이, 이게 늙어 갈까요? 크기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생로병사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나이에는. 이 나이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이 마음은 공적 영지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공적해서 공적 공하단 말이에요. 깔끔하고 청정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뭐가 뭐 있다고 할 게, 붙잡을 게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이 마음. 귀로 들을 수도 없잖아요.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았다 하면 그건 안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알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다 하는 이게 마음이고, 몰랐다 하는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알았다, 몰랐다의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진짜 자기예요. 이 마음은 공적 영지. 공적해서, 근데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영지, 소소영령하게 알아요. 모든 걸다 알아요. 모든 걸다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렇게 비추고 삶의 모든 경험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10대 때간난아기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대를 기억하죠. 그렇죠? 20대를 기억하고 여러분 어젯밤 꿈꾼 것도 기억하죠. 그렇죠? 이렇게 비추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꿈꿀 때 꿈의 장면이나 여러분 어릴 때 장면을 비출 때 꿈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꿈꾼 뭐그 사람과 뭐했고 뭐했고 뭐 어디서 뭐했고 그런 게 지금 떠오를 때 있잖아요. 꿈꾼 게 떠오를 때 실제로는 우리 분별로 보면 꿈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꿈 속에서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이 본 거는 요눈 앞을 봤을 거 아니에요? 꿈 속에서 눈 앞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꿈 깨고 나서 꿈을 보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한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laughs> 과거 기억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어릴 때, 내 초등학교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를테면, 지금, 지금 뭔득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날의 장면이 기억이 나요?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그냥 신발 신고 이제 슬랩바 갈아 신으려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려부려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앉아서 갈아입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두 여자아이들 둘이 제 친구인데 와가지고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친구들 둘이었었던 거예요. 그래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싶은 게 이렇게 시, 신발을 갈아 신다가 뭐, 뭐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야, 뭐, 야, 뭐. 괜찮은 친구들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뭐 신발을 신으니까 좋다했든지뭐뭐그그 그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는지 그런데 그 장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 문득 지금 탁 드러날 때 어떤 이미지가 방금 전에 떠올랐냐면 내 눈앞을 봤잖아요. 그 부끄러워서 얼굴을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장면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요 장면이. <laughs> 이렇게. 요 장면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전체 장면이 통으로 기억이 나요. 그 학교 전체에서 학교 건물 전체에 구고 앉아 있는 아이들 세시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눈은 이것이 그냥 쓰는 어떤 통로 같은 귀도 그렇고 눈 귀고 혐음 뜻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가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 알고 맛 봐서 알고 감촉 느게 알고 생각해 봐서 알고 이 모든 것이 이 아는 이 마음 성빈 아는 이 마음, 이 마음 하나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일이고, 듣는 것도 일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게다 일이에요. 같은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작용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 법을 볼때 확인하고, 들을 때 확인하고, 냄새 맡다 확인하고, 감정 느끼다가 확인하고, 어떤 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삶의 모든 순간에 늘 이게 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깨어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누구냐 하면 살아있는 게 나잖아요. 이렇게 죽은 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라고 한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나거든요. 살아있는 게 나거든요. 몸은 계속해서 변해간다.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전부 다 끊임없이 변해간다. 임시적으로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간다. 어느 거 하나를 딱 정해서 날아갈 수 없다.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몸은 내가 아닌데,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은 내가 아닌데, 어, 그럼 뭐가 살아 있는 거지? 살아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살아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볼수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요.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알수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노란색이면 우리는 노란색을 몰라요. 노란색이라는 뭘할 수가 없어요. 노란색밖에 없으면 거긴 노란색이 없죠. 노란색이라는 개념이 없죠 아예 어느 주 전체가 전부 다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노란색은 노란색을 할수 없어요. 눈은 눈을 볼수 없어요. 이건 이거를 볼수 없어요. 그런데 눈은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아 여기 눈이 작용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이 하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서 세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세간 이것이 저것을 보는 방식, 이것이 저것을 아는 방식. 눈 깊고 현음 뜻이 색상의 미숙법을 아는 방식, 분별의 방식으로는 이걸 알아차릴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차려요? 들을 때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볼때 이게 확인되고, 눈으로 보면 이 모양이 확인되죠. 그죠? 귀로 들으면 이 소리만 확인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소리의 모양이 확인되죠. 그죠? 그런데. 이 소리가 있을 때이 소리가 확인됐는데 지금도 이 마음이 있죠. 소리는 없어졌는데 이 마음은 계속 있죠. 이 마음이 계속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마음이 조금 전 소리 있었는데 지금은 소리가 없네 하고 알죠. 없네 하고 소리가 없다는 거 아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이렇게 소리가 있네 하고 또 알죠. 근데 이 마음은 소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도 이것이고 여기서도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소리만 따라가죠. 소리를 비추고 있는 그 마음, 그게 나란 말이에요. 이건 공적영지한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게 나예요. 생각, 판단, 분별, 몸 이거는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임시로 잠깐 생겨났다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진짜 살아있는 게 영원히 살아있는 참생명이 아니에요 여기가 참생명이에요 이렇게 늘 생생하게 성성하게 깨어있잖아요 희미하게 있는 게 아니죠 확실하게 있는 거죠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분별해서 알려고 하면 갑자기 힘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 확실하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 분명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